그러면 잠깐 웹스퀘어 관련된 내용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스퀘어는 태생 자체가 웹 표준입니다. 2007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지금 국내에도 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150군데 가까운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UI 제품이 웹스퀘어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쭉 되어 있죠. 웹스퀘어는 UI 제품인데 화면을 그리기 위한 엔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엔진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웹 표준 코딩이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웹스퀘어 엔진이 그때그때 화면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을 HTML 코드로 변환시키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웹 표준 형태의 그 웹 표준을 그 준수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 웹 표준을 준수하는 엔진을 제공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소스로 소스 브라우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 표준 브라우저가 탑재된 PC나 뭐 타블릿이나 디바이스 기기에는 동일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UI 컴포넌트나 모바일 전용 컴포넌트를 지원을 한다. 이 얘기는 그 웹스퀘어 컴포넌트가 한 50여 가지 있습니다. 딱 50가지가 있고요. 2.0에서는 50가지, 웹스퀘어 5에서는 60가지가 좀 넘습니다. 그런 류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화면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TML5나 금융권을 요즘에 적용하고 있는 웹 접근성이나 해외 사이트 때문에 다국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류가 유연하게 잘 제공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웹스퀘어 스튜디오 자체가 이클립스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는 이클립스 RCP 형태의 전용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뭐 내가 이클립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을 꽂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러그인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시는 이클립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웹스퀘어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늘 교육은 다 이클립스 스튜디오로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보시면 적용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 웹스퀘어는 화면 엔진이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비즈니스 로직이나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API들도 다 자바스크립트 형태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때 화면 파일은 XML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보시면 이래요. 자바스크립트로 된 웹스퀘어 엔진이 그때그때 지정된 화면 파일, XML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걔를 HTML 코드로 렌더링을 해요. 그때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하고 통신하기 위한 통신 모듈은 아작스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아작스 모듈을 사용을 하죠. AJAX,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호출 모듈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요. 그때의 기본 데이터 형태도 마찬가지로 XML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XML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밑에 보신 것처럼 XPath라는 XML 데이터를 접근하는 문법을 가지고 코딩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의 모양이 그 HTML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CSS 속성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기술은 없지요. 웹 쪽에 많이 쓰시는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XForms라는 게 있어요. XForms는 스펙입니다. 그죠? XForms는 스펙이고요. 웹 표준 형태의 스펙인데 뭐 1990년도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은 XForms 대부분 그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개발을 해보신 적도 있어요. 웹스퀘어는 내부적으로 XForms 스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풀 스펙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들만 가져다가 구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해당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시간 없으시면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시간 되시는 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 해제 다 되셨죠? 압축이 다 해제되신 분들은 스튜디오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파일명으로 풀린 폴더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바로 웹스퀘어라는 폴더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폴더 안으로 쭉 치고 들어가 보세요. 쭉 들어가시다 보시면 이렇게 이클립스 형태의 폴더와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폼 베이스는 이클립스의 인디고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디고 풀 베이스입니다. 풀 버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웹스퀘어 퍼스펙티브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웹스퀘어. 런처 아닙니다. 그죠?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자꾸 런처 실행시킨 다음에 안 된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런처가 아니라 웹스퀘어.exe 파일 더블 클릭으로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본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는 디폴트로 잡으시고요. 쭉 기동이 되시면 아마 라이센스를 묻는 창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시면 아까 파일을 복사했던 C드라이브 밑에 인스웨이브 폴더 밑에 W2 폴더 가시면 라이센스 파일이 있어요. 그죠? 2014년 10월 파일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고스란히 복사하셔서 해당 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네,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웹스퀘어 스튜디오 쓰실 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스퀘어 스튜디오를 쓰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조금이다. 그 스튜디오의 경로 중에 한글 경로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스타일 뷰라는 그 뷰가 그 한글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지원하다 보지 그 않기 때문에 그 파일 압축 해제하실 때그 중간에 한글 경로가 있으시면 이 부분이 나중에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압축 해제하실 때다 영문 폴더를 썼죠. 가급적. 근데 이게 보시면 바탕화면에다가 압축 푸시고 실행을 시켜보면 안 되겠죠. 중간에 바탕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꼭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튜디오가 기동되신 분들은 한번 스튜디오를 꺼보십시오. 끄신 다음에 스튜디오 기동 위치로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도 마찬가지고, 웹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이클립스 베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클립스 압축 해제하시면 그 실행 폴더 안에 eclipse.ini 파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스퀘어도 ini 파일이 있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대셔야 됩니다. 그 이클립스가 사용하는 힙 메모리하고 퍼머넌트 영역에 관련된 메모리 설정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작게 잡혀 있습니다. 아직 저사양 PC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절치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힙의 민맥스는 한 1기가 정도를 잡고 씁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영역도 한256 정도로 확장을 해서 써요. 디폴트를 쓰시면 고사양 PC를 쓰시더라도 조금 늦습니다. 근데 약간 적절치를 넓혀 놓으시면 나중에 쓰시는데 조금 더 쾌적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의 세팅 값이 잘안 맞으면 툴이 팍팍 죽거나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요 부분들은 본인 PC 환경에 맞게끔 적절치를 주시고요. 가급적 1기가를 안 넘으시는 게 좋으세요. 내가 그 메모리가 많다고 무한정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동을 해보십시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메모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형태대로 기동을 하시면 VM 생성 오류가 나죠. 그죠? 이런 문구가 튀어나오시면 자바 버츄얼 머신을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설정치, 적절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마 웬만한 PC들은 대부분 다 1기가 정도 잡고 쓰시면 크게 문제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초기 부팅할 때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다그 부팅이 되고 나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딱 보시는 것처럼 그 웹스퀘어 스튜디오 우측 상단을 봐보십시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웹스퀘어가 사용하는 퍼스펙티브는 디벨로퍼라는 퍼스펙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 그 디벨로퍼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오픈 퍼스펙티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더라고 나옵니다. 어더 한번 딱 눌러보시면 지금 이클립스 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 퍼스펙티브 목록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 디벨로퍼와 디자이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스퀘어가 사용하고 있는 디벨로퍼가, 죄송합니다. 그 퍼스펙티브가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자분들은 주로 디벨로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죠? 퍼블리셔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이너 퍼스펙티브를 사용을 하세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우측 마우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뉴라는 메뉴에 위에서 다섯 번째쯤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웹스퀘어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간단히 이름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EDU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피니시 버튼 클릭해서 생성을 해 보십시오. 웹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지요. 그죠?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뉴 메뉴에 웹스퀘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이름만 집어넣으시면 만들어집니다. 그 웹스퀘어 프로젝트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UI 쪽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위에 있는 프로젝트, 지금 저처럼 말씀을 드리면 자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발 환경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엔 대부분 다 프레임워크로 같이 코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구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UI 쪽은 웹스퀘어 프로젝트에서 화면을 만들고 서버 프레임워크는 자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코딩을 하시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웹스퀘어 프로젝트의 용도는 요겁니다. UI 쪽 관련 리소스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때, 프레임워크와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 때 쓰는 게 웹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뭐 뭐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뭐 다양한 형태의 프레임워크들 많이 쓰시죠. 그때 가장 많이 쓰시는 프레임워크의 형태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형태입니다. 그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다 기반 베이스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확장형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을 하고 보시면 프레임워크 코딩은 자바 리소스 부분에서, 그죠? 그다음에 화면 코딩은 웹 컨텐츠 부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 스튜디오 자체의 이 퍼스펙티브가 둘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환경에 맞는 걸 쓰시면 돼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거의 요즘에 이걸로 많이 쓰시죠. 그죠? 로컬에 서버 기동이 튀어놓고 프레임워크 코딩에 가며 화면 코딩에 가며, 그죠? 많이 쓰시는 형태가 요 형태입니다. 둘다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구성 형태에 따라서 적절히 선별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렇게 위에 생성한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UI 쪽 교육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서버 구성하지 않고요. 내일 실습할 때도 서버를 별도로 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스퀘어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프로젝트 만드신 다음에도 보시면 다 이렇게 회색 빛깔을 띕니다. 2D 자체가 뭘 할지 모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뉴에 웹스퀘어 XML이라고 있습니다. 웹스퀘어는 화면 파일이 XML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 파일을 만들 때는 뉴 메뉴 하위에 있는 웹스퀘어 XML로 화면 파일을 만듭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냥 기본 디폴트 이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만들고 보시면 이제 뷰들이 쭉 활성화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파일이 하나는 오픈이 돼 있어야지 그 파일에 해당되는 나머지 뷰들이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스타일 뷰, 중앙 하단에 있는 스타일 뷰에 저처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포 웹스퀘어나
아니면 뭐 이상한 형태로 표현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해제 경로 중간에 한글이 있다거나 아니면 압축 파일 해제하실 때 조금 오류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중앙에 보시면 에디터 영역이 있어요. 그죠? 이클립스의 이 에디터 영역은 모든 퍼스펙티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뭐 디벨로퍼를 쓴다든지 뭐 다른 걸 쓰더라도 이 중앙에 있는 에디터는 이클립스 내부에서 다 같이 씁니다. 근데 보시면 웹스퀘어 화면 파일이 열리게 되면 총 4개의 탭으로 구성된 에디터가 열리세요. 이게 웹스퀘어의 XML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 나중에 쓰시다 보면 뭐 그냥 XML 에디터가 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죠? 본인들이 어떻게 설정을 했다 다른데 변경하실 때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우측 마우스 키 눌러보시면 위에 Open With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Open With 메뉴, 내가 텍스트 에디터로 이걸 열겠다. 웹스퀘어 XML로 얘를 열겠다. 그냥 XML 에디터로 얘들을 열겠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 요게 웹스퀘어의 XML 에디터고요. 요게 그냥 XML 에디터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열리시면 요 메뉴를 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전화를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전 자꾸 화면 파일이 안 열리고 이상한 게 열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교육할 때 조금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잠깐 웹서핑하고 계실 때그 내용이 지나가죠. 그죠? 요거는 잊지 말기 바라십니다. 옆에 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탭이 있어요. 눌러보십시오. 이 스크립트라는 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스퀘어에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돼 있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씹는 탭이 이 스크립트 탭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소스 한번 눌러보세요. 이 소스는 뭐냐면 지금 현재 웹스퀘어.xml이라고 하는 화면 파일의 원천 소스입니다. 그죠? 옆에 보시면 이런 뷰들에서 뭔가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소스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그게 소스 탭입니다. 미리 보기 탭 한번 열어보세요. 이 미리 보기 탭은 내가 작성한 화면 파일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미리 보기 창입니다. 미리 보기 탭, 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브라우저의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익스플로어의 컨텍스트 메뉴고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보기 탭 브라우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탭도 브라우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정 브라우저의 모드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화면 파일 하나가 열리게 되면 총 브라우저가 두 개가 생성이 되죠. 그죠? 화면 파일이 로컬에 20개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40개의 브라우저 리소스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파일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스튜디오가 무거워집니다. 그죠? 뭐 고사양 PC를 쓴다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뭐 50개씩 열고 작업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20개를 넘지 않게 옵니다. 습관적으로 안 쓰는 것들은 그때그때 닫아두고 쓰시고요. 쓰시는 파일들만 열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 하단에 한번 보세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게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웹스퀘어가 제공하고 있는 50개 컴포넌트가 쭉 나열된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ActiveX부터 쭉 내려보시면 XSL까지 딱 50개입니다. 50개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웹스퀘어 2.0은 더 이상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50개로 픽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화면을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input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IMP. 그러면 IMP에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두 종류가 나오죠. 그죠? input 박스와 input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리는 방식은 원클릭이세요. 원클릭하면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한번더 클릭하면 포커스가 빠지죠.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아무리 그려도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클릭 상태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만큼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화면이 그려지세요. 그죠?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소스를 가시면 바디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 UI 컴포넌트들을 배치를 시키시면 바디라는 노드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소스가 변경되는 모습들은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저처럼 저장을 안한 상태로 보시면 안 보입니다. 그죠? 웹스퀘어 스튜디오 자체가 모든 뷰가 다 동기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설정을 하면 다 최종 소스에 뭔가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단 주의하실 부분이 요겁니다. 미리 보기를 하실 때는 항상 저장을 하신 상태로 미리 보기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스튜디오 안에는 미리 보기용 JDWA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WAS를 통해서 실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그 모양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다른 뷰들은 저장하지 않아도 소스에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미리 보기는 와스가 파일이 물리적으로 변경됐는지 인지해야 그 내용을 뿌립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저장을 하실 것 같죠? 내일까지 한번 교육할 때 보시면 그래요. 중간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돼요. 가서 보면 저장을 안 했죠. 꼭 그걸 하십시오. 저도 처음 쓸때한 2시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저장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화나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무심코 저장을 안 했습니다. 그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리 보기 상태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소스 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소스 보기에서 보시면 영 생뚱맞는 게 나오죠. 그죠? 제가 화면 파일 그린 거그 컴포넌트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이상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죠? 웹스퀘어는 어떤 화면에 가서 소스 보기를 하더라도 요 내용만 보입니다. 실제 내가 그리고 있는 화면 HTML 코드가 안 보이세요. 그거는 이 URL 때문에 그렇습니다. URL 한번 잠깐 보시죠. URL 딱 보시면 웹스퀘어 URL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웹스퀘어 URL 때문에 되게 걸리적거리하세요. 막 뭔가 거슬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JSP나 HTML 그냥 거기까지 풀 경로만 기입을 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깁니다. 웹스퀘어는 지금 보여 그 소스 보기로 보이는 요 화면 파일이 웹스퀘어 HTML의 화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웹스퀘어.html 파일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링크가 걸려 있죠. 화면이 뜰때 자바스크립트에 WQ를 호출을 해서 인자로 이런 것들을 넘깁니다. 얘가 웹스퀘어에 부팅하는 엔진을 로컬 클라이언트로 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윈도우가 온로드되는 시점에 웹스퀘어 엔진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된 이 엔진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읽으세요. W2XPath라고 하는 경로에 지정된 화면 파일, XML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걔를 HTML 코드로 변경하는 이런 동작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처럼 화면을, 파일을 서버로 배포할 때 별도 빌드 과정이나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XML 파일, 웹서버나 와스에 올려두면 바로바로 변경이 돼요. 그죠? 그런 동작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URL 조금 적응하실 때 처음엔 많이 생소해들 하십니다. 그죠? 근데 적응하시고 보시면 친근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게좀 편합니다. 근데 HTML 꼭 얘로만 엔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얘를 JSP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JSP로 바꾸시고 실제 뭐 세션 로직들이나 아니면 자바 로직들 심으신 다음에 필요한 로직들을 써서 쓰셔도 되고요. 그때 요만큼만 살려주면 되죠. 웹스퀘어 엔진이 클라이언트로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온 이후에 웹스퀘어 엔진이 구동만 가능하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을 서블릿으로 바꾸시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뭐 스크린 같은 거 많이 쓰시면 .2 많이 쓰시죠. 웹스퀘어.2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쪽에 필요한 내용들 사용하시는 사이트가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HTML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블리 코딩하기 싫으면 JSP로 바꿔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활용 용도는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작 방식이 요렇다. 웹스퀘어 엔진이 구동된 이후에 화면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얘 실제적인 소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메뉴가 웹스퀘어의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개발하실 때 주로 쓰시는 컨텍스트 메뉴가 요 메뉴세요. 처음에 있는 로그 보기 한번 눌러 보세요. 로그 보기 딱 눌러 보시면 웹스퀘어는 웹스퀘어 엔진이 지정된 화면 파일을 읽어서 그때그때 HTML 코드로 렌더링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그 내용들을 화면상에 쭉쭉 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스퀘어 런타임 엔진 버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웹스퀘어를 쓰시다가 뭔가를 뭐 작성을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동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컨택하겠죠. 웹스퀘어 쪽 기술 지원이나 누구를 다 컨택을 하더라도 가장 처음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웹스퀘어 런타임 엔진 버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보기 상에 나와 있는 요 스트링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날짜에 시분초예요. 그죠? 2014년 4월 22일에 17시 36분에 빌드된 거죠. 그죠? 원래 지금이 몇 월인가요? 10월이죠. 제가 4월 이후로 교육 자료를 바꾼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이 좀 옛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텝 1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막 중간중간 나오다가 스텝 8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웹스퀘어 엔진은 화면을 그릴 때총 8단계로 그립니다. 8단계에 의해서 화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로그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쭉 표현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스텝 1 단계에서는 웹스퀘어 런타임 엔진을 로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텝 2에서는 로딩이 끝나지요. 스텝 3에서는 화면 파일을 읽어드려요. 그 화면 파일에서 포함되어 있는 스킨 파일이나 CSS, JS 파일들을 쭉 로딩합니다. 그다음에 스텝 4단계에서는 화면 파일을 파싱해서 웹스퀘어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아까 인풋박스 만들면 인풋박스 객체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5단계에서 그 객체를 기반으로 HTML 코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그 HTML, 인풋박스라는 컴포넌트 안에 온클릭 이벤트나 온더블클릭 이벤트, 뭐 이런 이벤트들이 붙어 있겠죠. 그 이벤트들을 붙이는 작업을 6단계와 7단계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8단계에서는 전역 스크립트 블럭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면이 다 뜨고 난 다음에 최초 수행해야 될 그런 스크립트들을 쭉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서머리 부분에서는 실제 이 화면을 그리기 위한 전체 시간 정보가 이렇게 스텝 1에서 2구간, 2에서 3구간 이런 것들이 시간 정보로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웹스퀘어 나중에 쓰시다 보시면 브라우저 상에 오류가 발생을 해도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을 해도 좌측 하단에 상태 스테이터스 바에 뭔가 오류 내용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브라우저에서 그 발생하는 모든 그 오류 같은 이벤트들을 다 웹스퀘어 엔진이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뿌립니다. 화면에 내가 원하는 동작 그 구현한 내용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 로그 보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걸 파악을 할 거고요. 이번에 다시 컨트롤 마우스 클릭 눌러보시면 주소 보기가 있어요. 주소는 뭐 여기 나와 있는 URL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스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소스 보기에서 나오는 요 부분이 지금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원천 소스의 내용입니다. 이 소스 보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뭐 젖대지요. 내가 화면을 수정하고 배포를 했어요. 실행을 시켰는데 자꾸 옛날 게 올라와요. 그죠? 그때 이 소스 보기로 내가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